자,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것과 이 태그를 잘 활용하는 방법, 레이블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는 버전 1이 있을 수도 있고 버전 2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여러분이 만드는데 그 기능이 상당히 큰 규모라서 여러 개의 하위 업무로 구분되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목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이슈들을 일종의 그룹핑을 해서 그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진척되고 있는가를 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마인드스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인드스톰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New Mindstorm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버전을 적을게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1.1 버전을 지금 만들어서 이 1.1 버전을 생성해야 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1.1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에는 이 마인드스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1.1 버전을 위한 마인드스톰. 뭐 대충 적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인드스톰의 어떤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3일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거죠. 자, create mindstorm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mindstorm이 생성이 됐고요. 이 mindstorm은 예, 23일날 expired, 즉 만료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mindstorm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 23일이라는 저 시간 안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업무들이 전부 다 오픈된 상태에서 클로즈 상태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현재 이 브라우저 그 이슈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 GitLab 수업 만들기라고 하는 것과 버그 수정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업무를, 저 두 개의 이슈를 바로 1.1 버전이라는 마인드스톰으로 제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요. 자, 마인드스톰을 1.1로 하고 그리고 Save를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이슈들을 1.1 버전의 마인드스톰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클릭해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트에 조그맣게 1.1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즉, 이 이슈의 마인드스톰이 1.1로 1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GitLab 수업 만들기로 들어가 보면 자, 이 이슈의 마인드스톰이 1.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제가 마인드스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 아까 보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자, 1.1이라고 하는 마인드스톰이 현재 두 개의 이슈가 활동이 되어 있고 진행사항은 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진행사항을 한번 50%로 바꿔볼까요? 자, 1.1 마인드스톰에 현재 몇 개의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두 개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슈를 제가 이슈의 마인드스톰을 이슈가 아니죠. 이 첫 번째 이슈를 클로즈 상태로 변경하게 되면 자, 두 개의 마인드스톰에서 하나의 마인드스톰은 클로즈가 됐고 하나의 마인드스톰은 현재 진행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1.1이라는 마인드스톰의 진행 사항은 프로그레스는 50%가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인드스톰으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막대기가 예, 정확하게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50%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다라고 화면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요 버그 수정이라고 하는 이슈까지도 마인드스톰을 스테이터스를 오픈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해도 되고 클로즈죠. 아니면 여기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도 얘가 완료가 되겠죠? 자, 클로즈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인드스톰으로 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1.1이라고 하는 마인드스톰이 100%의 진행률을 보이면서 이 이슈에, 저 목표에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여러가지 목표들을 여러분이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슈는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이슈가 현재 진행 중인지 완료된 것인지 바로 오픈과 클로즈라고 하는 상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슈의 마인드스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슈의 어떤 목표, 그 이슈가 어떤 목표에 기여하는가, 어떤 목표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인드스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슈가 이슈에 레이블을 붙이는 겁니다. 자, 레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슈를 새로 발급을 할 때 뭐 자바스크립트 오류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개선사항이라고 이전에 제가 만들어놓은 레이블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거를 버그라고 제가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레이블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버그라는 레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Submit New Issue를 하게 되면 자, 자바스크립트 오류라는 이슈가 생성이 되고 그 이슈의 태그, 그 이슈의 레이블이 버그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자, Labels를 클릭해보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개선사항이라고 하는 레이블과 버그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자, 개선사항은 두 개의 이슈가 현재 소속되어 있고 버그는 한 개의 이슈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출력이 되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버그에 해당되는 이 이슈만을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필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레이블 대신에 버그를 선택하거나 또는 개선사항을 선택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이슈들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뭐 비슷한 형식의 소프트웨어 중에 이 레드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의 상태가 깃랩은 오픈과 클로즈 두 가지 상태밖에 없고요. 여기 추가하는 기능을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이 레드마인 같은 경우는 업무의 상태를 신규 업무 진행 중, 그리고 처리하, 뭐, 완료, 해결, 여러 다양한 상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자유롭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레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깃랩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생성을 하면, 예. 그 업무가 버그인지 또는 개선사항인지 또는 회의해야 될 내용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 태그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하나고요. 업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업무를 오픈했을 때 또는 클로즈했을 때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로즈를 했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그 업무를 해결했는가를 또 카테고라이징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업무가 다른 이슈와 중복되는 업무라서 그 이슈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이슈가 뭔가 유효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사항이라서 해결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슈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여러분들이 태그로 또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발 조직에서는 어떤 이슈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슈가 결국에는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상태에서 서비스에 반영될 때 최종적으로 그 이슈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이슈를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이슈 안에서 자, 여기 레이블을 뭐 적용 대기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QA, QA는 Quality Assurance란 뜻인데 이 품질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QA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슈는 현재 QA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Save를 해놓으면 그 조직 내에서 QA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QA가 전문이니까 여기 있는 요 Labels에서 이 QA 리스트만 이렇게 리스트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QA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항목이 발견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자, QA가 끝나면 여기 있는 QA라고 하는 내용을 지우고 Save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이슈는 QA가 끝난 이슈가 되겠죠. 또는 이것보다 더 명시적으로는 자, QA 완료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그 이슈는 QA가 완료됐다라는 상태를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실서버에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반영이 끝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적용되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요. 그리고 실서버에 그 업무를 반영한 다음에 그 개발자가 그것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예, 자기가 그 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close를 누르는 걸 통해서 그 업무를 종료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절차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레이블이나 또는 마인스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잘 맞게 협의를 잘 해서 그 협의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